못 맞춘 게 뭐지? 벨트 장갑 상하이, 벨트 장갑 상하이. 타일런트 알테어 벨트. 아, 비싸네. 아, 가격대가 어마무시하네. 아우, 리카오는 더 비싼데. 쌍레전드리가 왜 이렇게 많냐? 쌍레 터지면 더 살만하지 않나? 아,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아, 좀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보자. 여기 있을 텐데. 아, 요거 삽시다. 힘덱, 럭덱, 공다 붙어 있고 봐. 그리고 장갑이 어차피 보스 돌때 잠깐 쓰는 거라. 아, 에디가 모양이 좀 그래가지고 요거 삽시다. 아, 대충 손해보고 사지 뭐. 아, 이런 거는 살만하지 않나? 나중에 별로 손해도 볼것 같지도 않은데. 와, 레전드인데 30억이야. 어, 괜찮네. 자카나하고 저것만 하면 되겠구나. 에디도 두 줄에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거의 없겠구나. 사. 자카나하고 합되는 거 아니야? 아, 템은 요렇게 맞추면 안 좋은데. 느긋하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니 자꾸 마이너스만 드는구나. 아, 이거 그냥 삽시다. 템 맞춰야겠다. 씨, 모르겠다. 아, 이거 대충 쓰다가 나중에 돌릴까? 쓰다가 나중에 돌려야겠다. 나중에 팔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 무기 맞추고 벨트 하면 끝났네? 아, 하트. 요거 삽시다. 요게 좋아 보여. 럭작을 해야 되나? 반대로 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뭐 해야 돼? 스타포스 한번 해볼까? 많이 들어가나? 17성치는 얼마 안 들어가지 않나? 벨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200제가 스타버스 비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문제지, 뭐, 사실. 아, 메이플의 주작이 있다면. 19, 20. 14, 15. 10, 11. 15, 16. 두 개의 주작이 있지 않을까. 아, 얼마 안 하네? 얼마 안 들어가잖아. 좀만 해볼까? 아, 그만할 거라, 씨. 아, 괜히 맘만 봤네, 아씨. 소소하네, 1억 5천이면. 나쁘지 않아. 아, 나도 참 아이러니하네. 여기다 돈 쓸고, 스타포스로 돈다 잃어먹고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몽벨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꾸 돈을 이상한 데 날리는걸요. 아, 15성 언제 가냐. 아, 너무하네. 설마. 설마.
아, 그만했어야 됐구만. 위대한 매그너스의, 아, 내건 블러드 퀸인데, 씨. 내건 블러드 퀸 쓰는데. 아, 03%, 야, 개떡상. 나는 블러드 퀸 쓰고 있는데. 매그너스를 껴주다니. 됐고. 어우, 진짜 잘못된 줄 알았는데. 됐고. 이거하고 큐브하고 벨트만 하면 끝인가? 아. 됐어. 다 됐어. 큐브가 마침 있네. 아, 역시 이거 켜자. 그럼 아니, 여기서 돈이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래 거를 쓰고 나중에 팔때 큐브를 하지. 좋아 보이네. 아, 식작은 아니었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아, 유니크가 너무 안 간다. 아, 뭐야? 아, 이거 습관 어떡하냐? 아, 떴는데 필요한 공격력이 다 나왔는데. 아, 씨. 아, 일단은 레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올려봐. 제 최악의 에디션은 레어에서 에픽을 올리는데 더 지난 50만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너무 많은데. 아, 좋고요. 015% 나오면 멈추고, 아니면 뭐, 레전드 들어가겠지. 아, 이거는 뭐 쓰라는 캐시네. MP 5%까지. 다 됐나요? 아, 벨트만 맞추면 끝나네. 보조무기하고. 아, 벨트를 어떡하지? 그냥 살까? 145 주고. 어떻습니까? 아, 요거 가자. 그냥 소소하네. 다 됐습니다. 다음, 저뭐또할거 있나요? 50만 올렸구요. 다 맞춘 거 같은데. 일단 요 정도만 쓰고 나서 좀 데미지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때 할까? 아니면, 요거 사서 큐브 좀만 던져볼까요? 에이, 좀만 던져보자.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0.6%만요. 욕심내지 말고. 됐어, 그만해. 위에. 0.15% 욕심내지 말고. 공대미나. 딱 이거 쓰자. 잘 됐다. 됐어. 풀템. 아, 현재 수공 600만까지 올랐어. 만 6천 4,300까지. 수시로 계속 변하네. 어빌은 나중에 매액 띄우면 될것 같고. 자, 아이템 소개. 공룡템이죠. 아웨 200에 매획 100. 매획 올텟, 아예 가게 22성.
노 오성자를 이입 못할 리. 맹맹 올댓 올마이티링. 20, 44, 24, 05짜리. 탈벨 10성, 07에 힘이 106, 럭 1 오르고, 21%에 공힘 힘. 그리고 21%에 AD 15%짜리. 2추 보공 럭까지. 아예가액 올댓, HP 올댓 올댓짜리. 그리고 정팬. 그리고 올댓 9에 AD 0, 21짜리. 6에 45에 힘 3, 덱 30짜리. 덱 9%에 올댓 5짜리. 올댓 6에 럭 18에 05. 참, 짬뽕 되어 있거든요. 짬뽕 되어 있어.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고. 아예가액 럭. 그 다음에 힘 5에 64축, 15%에 AD 두 줄짜리. 올댓 9%에 힘 9%인데, AD도 덱 공격력이지만, 윗잠은 올댓 9%에 힘 9%짜리. 21%에 AD 두 줄에 힘 10짜리, 5에 54축, 966. 크리 올댓에 럭 00, 힘 101축짜리, 덱 25에 럭 25. 그리고 969, AD 두 줄짜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예가 핵 매회, 그리고 힘 3%에 40짜리 망토 966, 힘 15%에 럭 6%, 공럭 덱 붙어 있고요. 5에 74에 덱 47짜리 댐공럭, 공 올텐 5짜리 공방방 002인 19,9 되어 있고. 유니온은 이렇게 스탠스가 좀 부족하더라고. 힘이 주력기다 보니까 힘 넣어놨고요. 링크는 사냥용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연지장님께서 후원해주신 코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모자, 투명세트, 헤어, 성형, 스킨케어까지 보내주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토벤이 나왔구요. 아서 얼굴 나왔구요. 아, 모자를 좀 벗어봐요. 존잘남이 됐군요. 뭐지. 요건 좀 그렇고. 노블레스 피부가 좋아 보이는구만. 아, 밀키 하라고요. 아, 밀키가 근본이라. 근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코디도 무기부터 사줘야 되겠구나. 캐시 아이템 음악대 지휘봉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가디건 어떻습니까? 아, 좋다고요. 아, 역시 코디의 신이시로. 별천지 플렉스 따뜻하게 겨울 맞이해야 되겠구나. 아, 개성 넘치는군요. 코디 끝났습니다. 바나나 가디건, 별천지 슬랙스, 따뜻한 털 부츠까지 완성 됐고요.